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거죠. 가벼워. 가볍고, 다른 헬멧 한 2, 300g 차이가 몇십만 원이 올라가 버려. 남자들 카본에 환장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러고. 남자들이 카본에 환장하는 이유가 있어. 1.4kg? 1.3kg? 가벼워봤자. 근데 얘는 1.2kg야. 가볍죠, 확실히. 가볍고. 또, 헬멧에다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은,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은, 알아서 선글라스처럼 이제, 변해. 그래서 이걸 쓰는 거지. 변색 실드라 그러죠? 변색 실드. 굳이 갈아낄 필요가 없고. 왜냐면 이제 클리어 실드를 끼면은 햇빛이 너무 쨍쨍하면은 이제 그게 선탠 효과가 없어서 눈이 부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무슨 기능 있지? 가볍고 변색 실드고. 그리고 보호 잘해주고. 그래서 쓰는 거죠. 지금 이 색깔, 이요 색깔이랑 요거랑 두개 가지고 있어요. 헬멧에다 200만 원 때리는 미친놈이 어딨냐는데, 취미의 진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장비충이라서. 실제로 제가 타는 바이크도 요그 어드방이라고 하는 그 바이크라서. 그런 거죠. 한번 봅시다. 그 여가부에서 이번에 낸게 비동의 간음죄. 이거 지금 일단 빠꾸 먹었거든요. 비동의 간음죄를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 돌연 없던 일로. 예. 여가부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발표하는데 20대 남성 커뮤 여론이 십척나고 법무부가 말 바꿔서 수습. 그냥 없애라고 10년더라.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게, 뭔 내용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 성범죄라는 게 뭐냐면, 요즘 메타버스가 이제 좀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게임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메타버스 하면은 내포하고 있는 게 너무 커서, 너무 다양해서, 뭐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뭐 VR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출시되는 그런 게임들도 뭐 이제 온라인화 돼 있어 약간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버추얼 유튜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의 하나죠. 이 세계.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산업들에 있어서 그 캐릭터나 그런 또 이제 AI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고.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진짜 그럴싸하던데.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여자 캐릭터인데, 여자 캐릭터거든요? 여자 캐릭터인데, 춤을 추는 그런 영상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 거기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댄스라고 쳐도 안 나오고, 아, 뭐라고 쳐야 되지? 그분 있잖아. 약간 언리얼 5로 만들어진, 이룰이 아니야. 모르시는구나. 가상이라고 쳐면 되나? 예솔 맞나요? 예솔? 아, 예솔 아니야. 소리? 맞네요. 소리, 이솔. 예. 요즘 진짜 제가 꽂힌 노래는 패닉 앳더 디스코의 하이 호페예요. Hi, hi, hope for a living.
이제 진짜 불쾌한 골짜기가 사라져가는 그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원래 사람 흉내내는 로봇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있잖아. 인간 흉내를 내는데 그게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괴함? 그거 이제 뭐 불쾌한 골짜기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버거든요. 예. 그럴싸하죠 이제. 그죠? 그럴싸하죠? 청량한 내 이미지와 어울리는 저의 최애는 바로 소래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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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까지 상쾌! 이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성범죄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거든요. 예. 메타버스 성범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캐릭터한테 욕하고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아니, 왜 가상현실의 그런 캐릭터가 사람도 아니고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이 많아. 메타버스 성범죄는 도대체 뭔가요? 피해자가 있는 게 성범죄인데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디지털 쪼가리한테도 적용한다고? 개인의 성욕까지 통제하고 처벌하는 게 진짜 이성이 없는 나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 시발 성렬이 형! 가상세계 인권이라는 게 있냐라는 건데 나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아바타, 자신의 아바타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런 오픈월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실제로 쇼핑도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도 음성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VR챗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애들도 이용을 한다는 거지. 내 아바타에 누군가가 성적으로 그런 이제 뭐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 어쨌건 그거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니까. 예.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을 하자.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테일즈 런너 같은 게임들 보면은 이제 대기실 같은 데 잠깐 쉬고 막 그런 게 가능하더만. 이런 거. 예. 누워가지고 하읏 하읏 막 이러잖아. 예. 더해주세요 주인님 해봐 이러면서. 이런 거.
규제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애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꿀팁 숟가락으로 소주병 따는 법? 숟가락으로 소주병 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굳이 숟가락으로 따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 맥주는 그거 뭐 테라라든지 이런 데서 그 병 따게 숟가락 만들었더만 소리 시원하게 들리게 하는 거 그건 좀 탐나더라. 오픈으로 따는 거랑 좀 다르더만 소리 자체가. 아 이건 전에 다뤘었죠? 예, 하늘을 난 오토바이. 예. 넘어가고. 뭐야 왜 지웠어요? 시스타 소유구나. 이게 뭔 근황이야? 소유 열애중 부르는 거 지리던데? 나는 그렇게 막 그 그래 이거 소유 열애중 이 정도 가창력에 고음까지 가능한지 처음 알았네. 노래 잘하더라. 이야. 진짜 잘한다, 맞지? 보고 놀랬어. 난 시스타에서 효린이 짱인 줄 알았는데 소유도 잘하더라고. 시대별 최고의 고트 여자편 테레사 수녀 10년대 1910년대 천주교계 고트다. 여자계 교환 교황 요한 바흐로 2세라 불리며 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테레사 수녀가 한 업적은 나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엘리자베스 여왕 2세. 군주로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국왕이며 특히 여왕으로서는 전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 20년대, 30년대는 마릴린 먼로죠. 마릴린 먼로 되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셨지? 뭐 약물 중독이었나? 과다 복용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지? 여자 고트 오드리 헵번 영국에서 가장 영국에서 활동했던 벨기에 출신의 배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배우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오드리 헵번 남자 복이 별로 없어갖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게 되게 많았대. 그리고 뭐 가정폭력도 당했었고 그 로마에서의 휴일 그 영화 아직까지도 명화로 꼽히잖아요. 삶이 참 그 순탄했던, 순탄하지 못했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 40년대,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와이프였죠.
대통령의 배우자. 아, 근데 저 대통령이 못 됐지, 항상. 여성 대통령 후보이다. 당선이 되었다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부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아쉽네. 근데 이게 왜 고트야? 마돈나. 아, 마돈나는 좀 고트 맞지. 모든 여자 팝 가수들의 롤모델이자 우상이며 대중음악계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여성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그 사귀는 남자도 막 뭐 20살, 30살까지 차이 나는 아들뻘 남자들이랑 막 사귀고 그러더만. 결혼도 안 하고 되게 쿨하더만. 음반 판매량도 3억 장 이상을 기록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여성 아티스트. 마돈나, 오프라 윈프리. 뭐 어렸을 때 되게 어렵게 살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토크쇼가 진짜 유명하더만. 예. 메르켈 독일 총리.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 JK 롤링은 안다. 해리포터의 저자. 이걸로 설명 끝. 아, 고트 맞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니까, 해리포터가. 진짜 모르겠다. 어? 안젤리나 졸리? 근데 배우들이 많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네. 고트라고 하면은 비안세, 레이디 가가. 그 여자 고트는 좀 넘깁시다. 예. 론다 로우지가 왜 나와? 론다 로우지가 웬 고트야? 아, 아리아나 그란데는 고트 맞죠. 예. 빌보드 핫100 차트를 탑3 모두 자신의 곡으로 채운 최초의 솔로 여자 가수. 핫100을 1, 2, 3위를 자기 노래로 다 채웠다고. 이건 좀 영양가가 없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각 부분별 세계 1등은 고우트가 맞지. 분당 까칠 비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여자 고우트라고 하면은 누가 고우트일까? 나도 아리아나 그랜데가 맞는 것 같아. 장원영이라고? 아이, 뭔 소리야. 박근혜가 왜 나와? 아, 넘어갈게요. 이거 뭐지? 김나박이 고트클럽에 가입이 시급한 가수. 아, 김나박이에서. 아, 근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풀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그 MC 더 맥스 이수님 그 팬분들께서 좀 서운하다. 야, 어떻게 김나박이 중에서 이수를 가장 아래로 보고, 이번에 최근에 콘서트에서 삑사리 난 거 그 영상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조리 돌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MC 더 맥스 갤러리에도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좀 그런 마찰이 좀 있었는데, 싫어하거나 진짜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거라서 그런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아, 좀 저 아, 너무 안 좋게 보시지 않으셨으면은 합니다. 예. 김나박이 고트클럽에 가시비시. 아, 신용재가 부른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아, 이건 좀 궁금하네.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아우, 잘하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1월달 한국 배우 브랜드 평판 1, 2위.
헐. 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송혜교랑 송중기가 나란히 배우 브랜드 평판 화제성 1위이다. 아하. 아, 둘은 얼마 전까지 부부 사이였는데. 예. 되게 루머가 많더라고요. 뭐 이제 뭐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송중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외국 여성분이랑 일반인분이랑 뭐 연애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예, 알고 있고. 송혜교님은 뭐 따로 뭐 연애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 둘 다 드라마가 잘 돼가지고, 예. 둘 다 잘 나가는 게 웃김. 근데 뭐 두 분 다 자존감은 되게 높아지셨을 것 같긴 해. 왜냐면 뭐 사실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가귀가 있기 때문에. 예, 이혼을 했다. 그럼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말 많이 하잖아. 어쩔 수 없어, 연예인이라서. 근데 둘 다 어쨌건 그 각자 분야에서 잘 하고 있고 브랜드 평판 화제성 1위를 나란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믿지는 그 장사가 아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서로 드라마 봤을까 궁금하다고? 아, 근데 그거는 좀 질문할 수 없지. 예. 조주빈 근황이라고.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 확정된 후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다. 조주빈이 언급이 좀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진다 이제 박사방 이제 엠번방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나쁜 새끼라고 하고 또 그 아래서 이 엠번방 박사방 이 조주빈을 굉장히 신랄하게 다뤄가지고 이 새끼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다들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소환이 될 때 보면은 뭐 살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7년형 받고 막 8년형 받고 그랬는데 조주빈은 뭐 42년형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조주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괴롭혀갖고 자살도 하고 그랬었잖아. 굉장히 악랄한 새끼잖아.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 여론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42년형을 받은 게 아닌가. 악질이지 사실. 헐. 2022년 10월에 입주했다는 검단의 신축 아파트 근황. 인천 서구고 저도 검단 이 편한 세상에 살았었고 마전동에도 잠깐 살았었던 경험이 있는데 마전지구의 한 빌라에서. 근데 야 이거는 신축 아파트인데 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와 어떡하냐. 식기들도 다 놓여져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는 이거 공사를 완전 날림을 했나 보네. 시공사가 어디야? 에이 비 새는 거 봐. 아 비가 아니고 그냥 물이 새는 거겠지. 수도관 같은데. 아이고야. 얼마나 잊혀먹었을까. 그러니까 AI가 그린 국가별 여성 이미지.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베트남, 부탄, 요르단. 크, 요르단 미쳤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프러스, 타지키스탄.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다르네 진짜. 파키스탄.
필리핀, 차이나. 오, 이쁘다.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이런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야, 일본은 이거 완전 아이유 아니야? 지리네. 한국이 너무 기대된다. 북한, 한국. 에? 맞아? 아니 한국 여자는 진짜 동아시아권에서 정말 미인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내가 봤을 땐 중국이 제일 이뻐.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일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아 성형전이니까 아 그래요? 객관화 완료. 아야, 뭐야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좀 광고잖아, 그지? 전립선 운동 기구니까. 어. 케겔 운동기. 어. 아,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을 그거잖아. 항문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예전에 이런 거 되게 홈쇼핑 붐일 때 별의 별 상품들 다 나왔고, 기억나요? 그 M창이라고? 어. 어깨가 아프면 어깨 마사지를 합니다. 허리가 저리면 허리 마사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수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제 착용만 하십시오. 꽉 눌러주고 부드러주고 부드러주는 기분 좋은 눈 마사지. 이 시기에 부드러운 치아뽕이 눈 주위를 자극. 손의 기준은 뚜렷하게 장시간 사용하신다. 엠창. 성우 현타 오겠노. 눈 마사지기, 눈 마사지기 엠창. 지하철 4호선 민폐다 아니다. 이게 민폐야. 애들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옛날 같은데? 내 차림새들 보니까? 존나 옛날 같은데? 어. 연예인들 진짜 좋겠다라는 댓글을 본 연예인의 반응. 아, 그 성시경님께서 그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먹방 컨텐츠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다고, 뭐 연예인 개꿀이라고. 그 장면인가 보다. 난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말 맞지? 댓글에 연예인들 진짜 좋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PPL 광고에서 맛있는 거 먹고 술 처먹고 돈 벌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술 처먹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 시간에 이렇게 밥 먹는 게 일일 수 있는 게, 그치? 어, 현실 그대로를 얘기하시네. 이런 자세부터가 굉장히 호감인 거야. 이제는 세상이 그러니까 막, 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 이러면서 연예인 하면서 뭐 나름대로 힘든 일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스케줄 힘든 스케줄 소화하고 자기 관리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 아 뭐래 쉽잖아 이거. 쉽잖아 보다는 이제 아이 꿀 맞잖아, 개꿀 빠는 거 맞잖아. 아 뭐라는 거야. 그거 넘겨버리지. 코트야 너는 왜 그런 말 안 하는데? 저요? 저랑 성시경님이랑 비교해요? 예.
아 이게 어떻게 꿀인데요? 에? 적자예요, 적자. 개꿀 아니야, 여러분들. 나 혼자 사는 거라면은 하겠지만은, 예, 위를 보세요, 위를. 뭐 나랑 지금 그 광고 한번 하면 몇 천만 원씩 받는 지금 연예인 분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 예, 이럴 때라도 애드벌룬 좀 털어주시고 해주세요. 아 그래, 뭐 2천 개라도 받읍시다. 내가 요즘 풍선 얘기 너무 안 했는데 좀 합시다 오늘은. 예. 직원만 3명이에요. 어. 애드벌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떼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힘들어. 진짜 가장 힘든 가뭄. 예. 흉년이에요. 흉년. 예. 바짝 말랐습니다. 진짜. 보릿고개를 떠나서 보릿고개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생사와의 그 갈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천 개 좀 빠르게 채워볼까요?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다가 뭐 괜히 막 청진기 갖다 대면서 막 여러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안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백팽팽가이 고맙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갑시다. 성시경님 이 자료 덕에 300개라도 받았네. 감사합니다 진짜. 예. 귀하다 진짜 귀해. 다음 볼게요. 아 하이에나 이거 영상 안 볼게요. 이거 노딱 먹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징그러운 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또 유튜브 영상 쇼츠 같은 거 보다가 막 코모도 도마뱀 코모도 이팅 영상 하이에나 이팅 영상 이런 거 언급해드렸더니 예 이런 것도 올려주셨네. 안 볼게요. 예, 굉장히 징그럽기 때문에 예, 배부터 갈라버리니까 쟤네들은 똥꼬부터 갈라버리더라고 사람을. 아 사람이래 동물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는 롤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가 털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 게임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예, 이거 소스 코드가 털린 건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사실. 예, 해커한테 롤 소스 코드 싹 털려서 몸값으로 거액 요구 받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 근황. 야. 롤과 전략적 팀 전투 구버전 치트 방지 플랫폼의 소스 코드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유출됐다. 몸값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라며 예전에 스팀에서 그런 적 있었죠. 카운터 스트라이크였나? 어떤 게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팀에서 그 이제 어떤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내가 이런 거 알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햇볕 정책을 쓴 거야 스팀에서. 야, 너 그 정도 실력이면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차라리. 그런 힘을 해킹하는데 이런 데 쓰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스팀에서 일해라. 완전 대기업이잖아. 아 진짜? 그럼 나 가도 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FBI 다 출동해갖고 예 바로 깜빵 보내버렸어요. 예. 함정 수사해가지고 어. 개발 환경이 해킹 기법으로 공격받았다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소스 코드가 유출된 만큼 새로운 불법 프로그램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 보안이 참 허술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롤 해킹은 롤 소스코드 12억 개팜. 예. 야. 해킹당해서 롤 패치도 취소됐다고. 헐. 라이어 초비상. 뚫리면 이제 그 개 난리 나는 거죠. 예전에 그 서든어택에서도 막 그 칼 휘두르는데 막 수류탄 몇십 개 막 날아가고 막 한 거 그 기억나시죠? 서든 난리 났었던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되지. 어. 어 우리는 이제 그냥 랭겜을 돌리는데 어떤 새끼가 그 안에서 우르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지. 큰일 났다. 중국에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사갔잖아. 사갔는데 걔네들이 일단 운영은 너네가 하던 대로 쭉 해라 라는 거야. 딱히 운영에 개입을 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아는 거지. 텐센트에서 텐센트에서 딱히 어떤 그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제 그 판권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예, 개발하거나 이 게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예. 오랜만에 이따 롤 한번 해볼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나 롤 하면 랄프가 집에 와야 돼. 롯데리아 또 가격 인상.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200원이 올라서 4,700원이다. 단품이 4,700원이란 얘기죠?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거는 내가 참 저는 빅맥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이 이제 불고기 버거나 핫크리스피 버거, 예, 뭐 그 뭐 베토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열을 한다면 메이저 3사가 있잖아.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근데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빵이 참 폭신폭신하고 포근하고 한국 사람들 그 취향에 딱 맞게 달짝지근하게 참 맛있게 배합을 잘했어요, 그렇죠? 불고기 버거는 신이야. 롯데리아 줘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 나 진짜 이해 못하거든요 사실은. 예. 난 불고기 버거 너무 좋아해요. 포근포근해가지고 그거 입에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고기 버거는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 진짜. 그 데리야끼 소스라 그래 달달한 소스에다가 또 그 마요네즈 그 맛이 또 있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 그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잖아. 나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 불고기 버거. 그럼 빅맥 먹을 거예요? 아 빅맥이래. 그 버거킹 와퍼 먹을 거예요? 불고기 버거 먹을 거예요? 나는 불고기 버거.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긴 한데 나는 롯데리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아 와퍼 드신다고요? 오 그래요? 내 입맛이 좀 그런가 보다. 애새끼 내가 입이 좀 작아갖고 옹졸해서 그럴까? 와퍼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좀 부담스러워 보는 것 자체가. 어. 씹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어. 빵도 좀 뻑뻑한 것 같고. 난 별로더라고. 와퍼 먹느니 빅맥 먹고. 아무튼 뭐 이제 그건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불고기 버거랑 새우 버거 베스트셀러 두 그 제품이 200원 올라서 4,700원이 됐다. 세트 메뉴는 6,600원에서 6,900원으로 변했다. 근데 이러느니 국밥 먹자 하는데 국밥이 미리 먼저 올라 버려갖고, 그치? 뭐 순대국밥 이런 것도 8,000원, 9,000원 해버리잖아요. 특시키면 9,000원? 보통이 이제 8,000원. 그러니까 이제 국밥이 맞나 싶을 정도가 돼버렸어. 야! 누가 햄버거 먹냐? 뜨뜻하고 든든한 국밥 먹지. 에? 근데 이제 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에. 맞아, 예전에 그 국밥이 아니야. 진짜로. 한번 뭐 넘어갑시다. 에. 아, 이런 건 안 보고 싶어. 이제 지겨워. 다중인격으로 고통받는 23살 미녀 유튜버가 결국 올해 말 안락사를 결정했다. 어? 다중인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니게 돼버리는 건가? 다중인격이라는 게? 다중인격 관련된 그 자료를 영화로밖에 못 봐갖고. 가장 유명한 영화 뭐 23 아이덴티티인가? 그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야? 또 다른 인격이 나와버린다. 실제로 자아가 여러 개다. 해일성 정체장애라는 이제 그 의학명으로는 정확하게 해리성 정체장애라 그러네.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스스로.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프랑스 인기 유튜버 올림푸스라는 분인데요. 안락사를 계획 중이라고. 23살인데 구독자 25만명, 인스타 팔로우 25만명, 총 50만명이 넘는 팬들을 보유한 인기스타다. ADHD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자신의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한 다중인격들과 싸우느라 늘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헐. 결국 올림푸스는 오랜 고민 끝에 2023년 말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계획할. 헐. 내 인생이다. 내가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나는 이 수년 동안 극한까지 고통에 밀려왔다. 피곤하고 내가 내린 해결책이 결국 최선은 아니겠지만 지구상에 그 누구도 이 결정을 생각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야. 그 해당 영상이죠? caractérisé par une hyperémotivité qui est très importante et par une recherche chez les personnes narcissiques du les autres as. 안타깝다. 안타까워. 용도를 알 수 없었던 놀이기구의 비밀. 이거는 용도가 반대편에서 올라와서 다리 걸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 벽을 넘는 거지. 이게 왜? 아니라고? 이 용도가 뭔데 그러면?
아, 스트레칭 기구라고 이게? 이렇게? 아, 굽은 등을 피는 용도였구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어허. 그럼 여러분들 이 용도도 아시나요? 예. 안 나온다. 놀이터에서 자주 본 기구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다리로 사용했지만 사실 미끄럼틀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는 잘못 놀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이게 미끄럼틀이었대. 어. 그러니까 나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었는데 보긴 했지, 길 지나가면서. 알고 보니까 미끄럼틀이었다네. 야,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바이아웃 금액 870억 인상 제한? 메뉴 PSG에서 김민재를 영입한다고? 아 진짜? 이 정도였어? 김민재가? 와... 매번 선발로 나와서 정규 시간을 다 채운다고? 미쳤네. 야. 평범 기준 동포지션 TOP5 안에 됨. 그 정도예요? 야. 대박이다. 개 멋있는데? 김민재? 킹민재다, 킹민재. 와. 영상이 있어요? 아니 영상 보면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미안합니다. 예, 각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무슨 움짤도 저작권 먹여버리더라고. AI 찌발놈들이. 움짤은 봐줄 수 있잖아. 나쁜 새끼들아. 예, 어쩔 수 없네. 이거 진짜 사진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폴리에서. 세리에가 많이 못하나요? 인지도도. 근데 이제 저 EPL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그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PSG, 파리 생제르맹 완전 양학리그라고 알고 있고 가장 치열하고 그쵸? 예, 가장 볼맛이 나는 게 이제 EPL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EPL,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 순이라고. 대박이다. 신해철님 사망사고 의사 의료과실로 이번에 실형 혈관 찢어서 60대가 사망했다고? 강모 전 스카이병원장이라고. 아 이 사람 아 진짜 그러면은 문제가 많았구나.
10억이 넘던 송도 청라 아파트 반토막 거래 속출. 아 청라도 이제 예. 근데 괜찮아요. 애초에 저는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는 전세고 가정동에 또 아파트 하나를 저 그 구매를 했었죠 작년에. 이제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사만으로 24kg가 감량되는 비만약 국내 언제 도입되나. 아, 다이어트 관련된 그 약 주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특 맨날 기사로만 봄. 진짜 실질적으로 에이 나는 안 믿어. 주사만 맞았는데 체중 17에서 20% 이상 줄일 수 있는 약들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근데 이게 주사만 맞고 먹을 거 마음껏 처먹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예. 마치 드래곤볼의 선두 같은 거 알약 하나 딱 먹는데 막 살 쫙 빠지거나 그런 것처럼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싹센다의 계량형이래. 그래 운동 아니면은 답이 없지. 여가부 페민 모니터링 페민 콘텐츠. 아 보고 싶지도 않아. 내 할 바 아님. 이제 23년도에 나오는 예 외국 영화들 재밌는 영화들이라고 하네요. 존윅 4가 나옵니다. 이 존윅의 이 그 세계관이 되게 웃겨. 강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동물 혐오하고 이렇게 동물 그렇게 한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를 어떤 깽단의 그 아들 놈이 막 그 있잖아 그 영화에서 전형적인 막 그런 그 클리셰. 예. 깽단의 보스의 아들은 자기가 이제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이제 그 막 나대고 막 그러잖아. 흥청망청 자기 아빠 백 믿고 그렇게 다니던 놈에 의해서 집이 이렇게 털리면서 강아지를 죽였는데 그 강아지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아끼고 또 사연이 있는 그런 강아지였거든. 킬러 생활 청부업자 뭐 이런 생활을 전부 청산하고 그러고 조용히 살아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죽이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존윅의 스토리가 3까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견자단이 나온다고 하네요. 견자단. 아 근데 견자단 입지가 대단하다. 서양에서도 견자단 많이 쓰잖아. 치트키네. 약간 동양의 타이슨 같은 그런 존재. 연문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연문이란 영화야. 또 실제로 무술도 꽤나 수준급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아침마당 출연했었죠 견자단. 다시 보고 싶다 견자단. 아 런닝맨에도 이제 나오고요. 이근 대위님 같네. 예. KBS 아침마다 명불허전 전설의 액션스타 견자단 이근 폼 미쳤다. 그러니까 왜 저기서 나와? 그러니까 아무튼 예. 견자단이 나온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블 데드 라이즈라는 이건 뭐 영화 이블 데드 시리즈. 이블 데드 시리즈 이제 뭐 서구권에서나 좀 약간 인기가 있지
좀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블데드 시리즈가 예전에 막 뭐 80년대인가 90년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막 리메이크 되고 막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 야 미쳤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되게 간만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참여를 안 한 영화다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 아저씨가 또 나오네 요건 개망작일 듯 곰돌이 푸가 살인마로 나오는 영화 트랜스포머 야 이거 아직도 나와? 인어공주 더 마블스 마블에서 만드는 제목도 마블이 붙는 영화 주인공이 캡틴 마블에다가 미즈 마블에다가 미즈 마블이 저 왼쪽에 있는 친구죠? 전마 그 이번에 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걔가 미즈 마블 맞나? 아무튼 그 손 길어지는 애 있잖아 손 길어지고 주먹 커져갖고 왕망치 쓰는 애 손이 오한마로 변하는 애 있잖아 고무고무 능력 열 그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 걔 맞아? 넘겨 그래 이제 마블 이제 아무도 기대 안 하죠? 안 볼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 윙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윌리 윙카의 프리퀄 영화 티모시 샬라메가 윌리 원카 역할로 나온다 그리고 또 디즈니에서 엘리멘탈 디즈니랑 픽사 그리고 물과 불의 만남 디즈니랑 픽사랑 같이 한다 아 이거는 난 진짜 기대해 나는 픽사에서 나오는 모든 애니메이션 다 챙겨보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성인용 애니메이션 하면은 진짜 픽사가 갑인 것 같아 나는 약간 애니메이션 하면은 디즈니파 픽사파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파 요런 그 파가 나뉘어 난 그중에 최고가 픽사라고 생각해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정말 아 그 가슴 그 뜨거워지는 그게 있다니까 여운이 남아 은근히 작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최근에 봤던 게 소울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한 재즈 그 색소폰 부는 흑인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재밌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나오면 봐야겠네 진짜 물과 불의 만남 요거는 뭐야? 던전 앤 드래곤 도둑들의 명예 아직 포스터 족같네 진짜 아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배우들도 괜찮은 배우들 썼는데 참 미셸 로드리게스 나오고 크리스 파인 나오고 좋은 배우들을 썼는데 휴 그랜트도 나오네 휴 그랜트 나이 존나 많이 먹었고 이제 완전 늙었던데 60대 될라나 할아버지지 이제 휴 그랜트도 그죠?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인가? 뭐 그 영화 있잖아 분노의 질주 10 야, 열심히 하니까 10부작까지 찍는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 10이 나오는구나 그 덜악이랑 저 그 있잖아요 빡빡이 아저씨 두 명 둘이 싸웠잖아요 둘이 싸워가지고 막 SNS로 막 서로 정치하고 막 이러다가 아 조카 나 이제 네 영화 안 찍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이제 빡빡이 아저씨 둘이서 싸워갖고 빈디젤은 적극적인 거의 제작을 하잖아 빈디젤은 나오는 거죠 예. 아 스타뎀 말고 빡빡이 아저씨가 3명 나온 영화가 있어 3명이나 나왔었네 생각해보니까 분노의 질주는 뭔가 의리로 보는 느낌 미션 임파서블 7 진짜 미쳤다
탐 크루즈 진짜 미쳤다. 그치? 그니까 이룰 만한 그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작품을 하고 대단한 그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원래 로다주가 아니라 탐 크루즈를 원래 배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감독이 끝까지 로다주로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야, 미션 임파서블 7이 나오네. 이제 톰 크루즈 이제 60인데 나이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번지하고 뭐 비행기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탐 크루즈가 그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비행기, 제트기, 비행기들, 오토바이, 낙하산, 보트, 부동산 자격증까지. 존나 빡세게 열심히 살아. 정비사 자격증, 스쿠버 다이빙. 그 비행기 조종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영화 촬영 현장에도 막 헬기 타고 나타나고 자기가 직접 조종해가지고 경비행기 같은 거 막 타고 막 그러고 오고 막 그랬대. 근데 그 영화 촬영 현장이 이제 마을이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주민들한테 시끄럽다고 고소당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멋있지. 이거 뭐야? 쇼츠 뭐야? 이 형은 아직도. 이게 뭐지? 오토바이 그건가? 오토바이 그 씬? 와! 와! 그러니까 낙하산 메고 이렇게 점프하는 거잖아. 오토바이는 버리고. 연습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대역 없이 항상. 영화 역사상 최고의 스턴트일 거라고. 5번이나 찍었대. 바이크 5대를 갖다가. 쉣. 근데 그렇게 비싼 바이크는 아니야. 산악용 바이크라서. 엔듀로라서 그렇게 막 비싼 바이크는 아닙니다. 더 플래시. 역대 배트맨이 두 명이나 나온 영화. 주인공은 이거 찍고 앞으로 못 볼 예정. 예. 더 플래시 일마가 사고를 존나 쳤다도 완전 개짜라더만. 자기 동경하고 좋아하는 그 미성년자 여자애 데리고 뭐 살고 뭐 내 뭐 직접적인 어떤 그 그루밍은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선 굉장히 미성년자에 대한 것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기행도 일삼았었고 뭐 이웃집 가가지고 소란 피우고 막 기물파손하고 막 욕설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술잔 던지고 술병 던지고 미친 짓을 워낙 많이 했대. 그리고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걱정이 많다고. 그리고 아쿠아맨과 잃어버린 왕국. DC 영화는 좀 여기서 솔직히 지금 기대가 안 돼. DC 세계관에서 이제 굉장히 다크한 그 조커. 조커가 이제 차기작 나온다 그랬잖아. 조커 말고는 난 딱히 기대가 안 되네. 최근에 배트맨을 누가 연기했었죠? 그 글마 누구지? 더 배트맨? 더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이 세계관이랑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 이 배트맨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커. 호아킨 피닉스, 아서 플렉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 재밌겠다, 그죠? 조커 안 보신 분들 없죠? 예. 벌써 4년이나 됐네. 안 만난다고? 만난다 그러던데? 그래요? 만날 일이 없다 그랬다고? 그래? 그 조커2는 누가, 뭐, 뭔 연기야, 그러면? 그럼 뭐, 왜 찍는 거야? 조커2는? 배트맨이 안 나오는데? 다음, 더 엑소시스트. 이거는 되게 옛날 영화잖아. 엑소시스트는 다들 아시죠? 그 뭐 계단에서 막 거꾸로 이렇게 오는 장면이랑 뭐 이런 것들. 엑소시스트는 뭔가 인터넷상에서 괴담으로 더 유명한 영화 같아. 뭐 찍은 사람이 죽고 배우들 뭐 죽고 뭐 난리 났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다 거진 다 루머였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자 다음 듄. 아 듄은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원래 소설인데 세계관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으로도 나왔었고 예, 영화로도 이제 이번에 나왔고 원래 80년도인가 그때 아마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원작이 그때 완전 쫄딱 망했었다 그랬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듄 세계관 듄2 스크림. 아, 네, 나는 진짜 하이틴 그런 호러물들 있잖아. 10대들이니까 그 특유의 그 클리셰. 에? 그 뭐 산장 같은데 10대들이 놀러가가지고 불량한 애들끼리 막 짝 맞춰가지고 노는데 거기 갑자기 살인마가 나온다는 그런 설정. 존나 많잖아. 난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뭐 데드캠프니 뭐니.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 스크림도 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이틴 호러물들. 근데 이거 굳이. 수요층이 있나봐. 굳이 이걸 찍는다고 또? 그리고 극장판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4K 리마스터링으로 이제 나오네요. 아 둘리. 근데 요즘 애들이 둘리를 알까요? 둘리도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잖아. 연한 그 와사비색 둘리랑 진한 초록색 둘리.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진한 초록색 둘리로 기억하고 있고 요즘 애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와사비색 둘리를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볼 게 없다. 외화 23년에 나오는 영화 라인업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듄 정도는 기대를 할 만한데 그렇게 기대되는 게 없네. 아바타 2도 나오고 그랬는데 2022년에는 오히려 국내 영화들이 좀 더 기대되지 않아요? 드라마나? 그죠? OTT 서비스가 이렇게 되게 많이 대중화되면서 그런 것 같아. 여기에 다 담기진 않은 것 같아. 이 자료에 다. 상견례 후 여친 부모님의 파혼. 아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이런 거 다 주작 같아서 이제 안 보고 싶어. 다시 돌아온 선택의 시간. 슈붕 팝붕. 슈크림 붕어빵은 붕어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델리만주다. 좀 예쁜 델리만주일 뿐이다. 오 신박한 주장인데? 여자친구 걸그룹 엄지 최근 폼이래. 와 예전에 외모 가지고 엄청 까였었는데 지금 폼 미쳤나 보네요. 예, 네. 진짜 이쁘다. 엄지. 우와, 뭐야? 뭐 사진은 믿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메이크업 빡세게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엄청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뻐졌네. 킹지네, 킹지.